네, 그동안 롯데자이언츠 구단과 이견을 보이면서 자유계약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미계약자로 남아있던 투수 고효준이 올 시즌에도 롯데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. 롯데자이언츠는 투수 고효준과 계약기간 1년에 연봉 1억 원, 옵션 2천만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고효준 투수는 지난 2017년 2차 드래프트로 롯데에 재입단한 뒤 지난 두 시즌 동안 118경기에 나서 4승 10패, 22홀드, 5.5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